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젤이 제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작업실 겸 네, 정식적으로 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칭해야 되겠죠? 네, 저만의 공간을 이렇게 제가 잠수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꾸민 게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돼 가지고 한번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뭐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충 뭐 서울의 동대문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의 소중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따로 리뷰를 해드려야 될 이런 거대한 장비고요. 레이저 커팅기라는 장비입니다. 네, 의정부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까지 해가지고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뭐 돈 많지도 않지만 큰 힘을 내가지고 이 커다란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사이즈는 네, 400에 600, 그러니까 40cm 곱하기 60cm 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최근에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네, 레이저 튜브를 깨먹어버렸습니다. 야! 진짜 아주 그냥 개빡치는 상황이에요. 레이저 커팅기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튜브관을 아름답게 깨먹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제 중국 측에다가 다시 레이저 튜브를 주문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왜 제가 멍청하게 레이저 튜브를 깨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레이저 튜브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m 20cm가 되는 60W쯤 되는 건데요. 네, 아주 보면은 그냥 오지게 맛깔나게 그냥 아주 시원하게 깨먹었습니다. 아휴 진짜.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네, PC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PC보다 당연히 꾸진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뭐 사무 업무 볼 겸 해놓은 거고 의자는 네, 선물 받았습니다. 오, 사장님 의자 좋아.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민트 색깔 아름다운 거는 최첨단 쓰레기통이에요. 밟으면 올라가지. 제 작업 다이 겸 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의 뭐 철제 작업 다이입니다. 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작업대입니다. 작업대. 그래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네 개는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는데 두 개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다리들을 이렇게 다 붙여줘가지고 이동식 작업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다리만 껴서 될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다가 약간 살을 집어넣어가지고 밑에다가도 물건도 좀 보관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보면요, 네, 제가 아주 그냥 공들여서 세팅으로 해놓은 타공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구함에서 꺼내가지고 쓰는 게 무리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타공판 악세사리가 상당히 비싸요. 그나마 저렴한 뭐 이런 후크 같은 것 있죠? 후크 같은 거를 조금 산 다음에 이렇게 나무 토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뭐 공구 하나하나 리뷰해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눈에 띄는 이 친구는 네, 오비탈 샌더라고 해가지고 네, 이 친구 네, 아주 아름다운 디월트 노란색 약간 꿀벌 같은 색깔이죠. 네, 이 친구 아래쪽에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샌딩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뭐 그런 사포들이에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파워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뭐 공사라고 하기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데에 콘센트가 다 있으면은 작업하는데 상당히 편하겠죠. 선이 꼬일 일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뭐 네, 이런 멀티미터 같은 것도 있고 뒤쪽에 있는 원형 톱, 이렇게 원형 톱 날도 있고 파이프 커터, 뭐 다양한 측정 도구랑 가위 같은 것도 있네요. 언제 제가 이렇게 다 모았는지 저도 놀랍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나무 마감재들도 있고 WD, 우리의 WD. 그리고 이건 온도계가 여기 있냐. 자, 장비 설명인데요. 이 친구는 딱 봐도 저 담배 안 핍니다. 이거 저기 네, 향초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반이라고 부릅니다. 선반. 우리가 아는 뭐 이런 선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레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빙글빙글 휘적휘적 회전을 하면서 예쁘게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하지만 조심 안 하면은 손가락이 삭제가 당할 수 있는 엄청 위험한 장비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위쪽에 붙어있는 거는 밀링입니다. 밀링 두 가지가 있으면은 뭐 금속 재질도 이제 깎을 수가 있게 돼가지고 좀 훌륭한 것도 만들어 보고 싶네요. 크...
그치, 이리는구만. 이 친구는 네 마이터소 우리나라 말로 뭐라 저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라고 합니다. 풀게 되면은 네 자르면서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톱날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넓은 구역을 잘 자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마음에 들어. 스크롤소라고도 불리고요, 스카시 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쪽에 캠축에 관련되어 있는 회전 운동 때문에 얘가 위아래로 이 앞쪽에 있는 네, 톱날에 의해서 나무라든가 플라스틱 재질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흔히 말하는 드릴링 머신, 현장 용어로는 뭐 보루방이라고 뭐 이상한 말을 쓰긴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드릴을 수직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게 되는데, 이 친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직으로만 드릴날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쪽에 가드를 제거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드릴이랑 별반 다를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3D 프린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도 됐고 많은 교육들도 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친구죠. 이거는 당연히 네, 드릴이에요. 충전 드릴. 그리고 지금 제가 T스택이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다음에 있는 애가 멀티커터라고 불리는 멋진 친구입니다. 네, 멀티커터 나중에 이것도 장비 리뷰를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 못하겠다. 맨 뒤에 있는 거는 앵글 그라인더예요. 앵글 그라인더. 앵글 그라인더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주 그냥 고속으로 회전하는 친구예요. 근데 저 맨 뒤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앵글 그라인더는 무려 무선입니다. 무선.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친구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뭐 공구대랑 이거는 뭐 레고 마인드스톰이라고 교육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던 친구예요.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그런 훌륭한 친구죠. 그리고 뭐 이제 몇 가지 책이 있는데, 네, 메이커 다음쌤의 네, 3D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책자도 있습니다. 네, 선물 받은 우리 귀여운 라이언. His name is Ryan. 재료라든가 또 많이 모아놨고, 여기는 다양한 클램프들도 보이고요. 네, 나무랑 아크릴판 같은 것도 이쪽에 잘 쌓아놓도록 했네요. 그리고 이건 쓰레기통 좀 이제 비워야 하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재활용을 내놓는 날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동네 주민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직소, 앵글 그라인더, 그리고 오비탈 샌더라고 불렸던 팜 샌더라고도 불리죠. 네, 샌더예요, 샌더. 그리고 이거는 힛건, 네, 히팅건. 그리고 얘는 아씨, 네, 디월트 뭐 멀티나이프 같은 친구인데요. 엄청 단단한 칼날이어가지고 잘 부러지지 않아가지고 하드워킹을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얇은 합판 들고 또 자를 수 있고, 칼날을 집어넣게 됐을 때는 네, 이쪽에 지금 반짝반짝 칼날이 보이죠? 네, 전선 피복도 벗겨낼 수 있는 뭐 그런 커터예요. 게다가 심지어 뚜껑을 열면은 네, 칼날, 여분의 칼날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도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리뷰를 해드렸던 드레멜이죠? 드레멜 박스. 그리고 이거는 50m짜리 줄자고요. 먼지 떼는 거, 뭐 이쪽에 있는 건 송풍기. 그때 막기다 송풍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어하키 만드는 거 있었죠? 근데 와우! 자, 그리고 저쪽 뒤쪽 문은 옆에 사무실이랑 연결되는 곳인데, 당연히 제가 옆에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쓰레기 남죠. 여기 스크린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혼자 영화 보고 싶을 때 이거를 통해서 영화를 시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어 컴프레서 우리 저번에 한번 구매해가지고 피지 스피너로 폭발시킨 뒤질 뻔했네 이거. 우와. 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테이블에 합판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퀴를 매달아가지고 대굴대굴 굴릴 수도 있고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관련돼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은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예쁘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